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요거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하는 포인세티아. 요거 마트에 갔더니 4,000원짜리를 3,000원에 세일하더라고요. 작은 포트지만 그동안 붉은 계열은 봤지만 분홍 계열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 보여서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처음 키우는 거라서 특히 좀 조심스러워서요. 잘 키워보고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요거는 공기정화 식물이면서요. 꽃말은 축복이며 열대 관목으로 일장이 짧아지고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 잎이 아름답게 착색되어 관상용으로 적합하지만 여름철 직광을 받으면 잎이 검은 반점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 온도는 18에서 24도가 아주 좋고요.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8도 이하로 내려가면 잎을 떨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야간의 온도 차이가 또 크면은 줄기가 과도하게 크고 고온이 계속되면 개화가 늦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온도도 아주 잘 유지시켜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주기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주면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잎에 분무를 해주면은 잎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잎에 분무를 해주면 또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꽃색은 빨강, 분홍, 노랑, 흰색 등이 있으며 추위에 아주 약하므로 온도는 낮으면은 잎이 또잘 떨구니까 또더 조심해야 되고요. 10월 중순에서 3월까지는 개화를 하며 3월 중엔 약간의 줄기를 남겨두고 분갈이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키우려면은 가지치기도 해주면서 키우면 좋고요. 또 주의할 점은 통풍이 잘안 되고 그늘진 곳에서 키우다 보면 다습하면은 환경이 또 그러면은 곰팡이 병이 생겨서 또 아랫잎에 온실 가루가 끼면은 잎이 또 떨어지면서 말라 죽기도 한대요. 공중 습도가 너무 낮아도 잎 끝이 마르면서 낙엽이 질 수도 있고요. 꽃과 포이를 오래 보려면 적정 온도와 통풍 조건을 잘 맞춰서 키워야 되고요.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거름을 주지 않아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가을에 영양제를 특히 질소 분이 많은 비료를 주게 되면은 잎이 색이 안 된대요. 색이 변하지 않고요. 또 색이 든 잎도 녹색으로 변하므로 또 거름 주는 시기도 엄청 중요하네요. 그리고 번식 방법은 꺾꽂이 방법이 있고요. 7월 하순경에 가지들을 새순 부분을 10cm 정도 전후로 잘라내어서 피트모드와 모래 등을 반반 섞어서 꽂아두게 하면은 되고요. 그래서 뿌리가 내렸을 때는 또 심어주고요. 분갈이는 6월경에 하면 좋다고 합니다. 흙을 조금만 털어내어서 분갈이를 해줘야지 많이 털어내고 심으면은 또 잎이 모두 떨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분갈이할 때도 조심해야 된대요. 또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꽃을 다시 피우려면은 11월 하순경부터 12월 중순경까지는 오후 5시에서 다음날 오전 해
환아지기 전 오전 8시까지는 또 검은 천이나 비닐 같은 거를 씌워줘서 또 관리를 해줘야 또 개화를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면 쉽겠지만 아우 복잡하네요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붉은 계엄만 봤는데 한번 키워보고 싶다 싶다만 했지 구입은 그동안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 눈에 한번 띄어서 며칠 전에 데려와 봤는데 또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특이하고 예쁜데요. 꼭 직광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좀잘 키워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